중고차 살때왜 이렇게 할부 금리가 높을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알고 보니 할부 금융사와 중개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금리를 높이는 주 원인이었습니다. 심지어 중개업체 직원을 금융사 직원으로 가짜 채용해 뒷돈을 찔러주고 있었습니다. 최효진 기자가 고발합니다. 중고차를 구입할 때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쓰는 할부 금융은 한때 연금리가 30%에 달했습니다. 이처럼 과도한 금리의 배경에는 금융사와 중개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깔려 있습니다. 금융사가 계약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많게는 10%까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면서 금리까지 함께 치솟은 겁니다. 여러 캐피탈과 이제 제휴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캐피탈하고 당연히 더 실적이 많이 들어가고 실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가 터무니없이 올라 중고차 고객의 부담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2년 전 대출 중개 수수료를 5%까지로 묶었습니다. 하지만 취재 결과 고질적인 리베이트가 사라지기는커녕 온갖 편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. 대표적인 수법이 가짜 직원 채용. 금융사에서 중개업체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뒤 직원에게 급여와 인센티브를 주는 명목으로 실제는 중개업체에 리베이트를 주는 겁니다. 업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마다 수천만 원의 뒷돈이 오간다고 털어놓습니다. 에이전시의 어떤 일을 하지만 급여는 캐피탈사에서 받는 거죠. 연봉이 뭐 한 2, 3천 정도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계산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. 하지만 편법 지원을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은 서류상 하자나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그런 사무실 같은 경우 주로 외근할까 하니까 실질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사람이 뭐 1년 300씩을 근무하는 걸 계속 저희들이 또 볼 수가 없잖아요. 현실적으로 좀 잡아내기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죠. 리베이트 경쟁 속에 높은 할부 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없는 상황. 결국 중고차를 사는 고객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습니다. TJB 최효진입니다.